네, 안녕하십니까.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혹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교통에 관한 잘못된 상식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김포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은 경기도 김포시에 있지 않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00번지에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운항하는 노선 중에는 제주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는 모스크바역의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니지니 노보고르드에는 모스크바역이 있습니다. 경차는 연비가 좋다고 하지만 모든 경차가 연비가 좋진 않습니다. 2019년 모닝은 이 정도고요. 2019년 스파크는 이 정도, 2018년 레인은 이 정도입니다. 연비가 10.5km/L에서 16km/L 정도죠. 이는 소나타, 아반떼, 말리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영안고속이라는 회사는 전라남도 영안군이 아니라 강원도 태백시에서 버스 사업을 합니다. 반면 전라남도 영안군에 있는 버스 회사는 영안교통입니다. 홍성이라는 회사는 충청남도 홍성군의 버스업체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의 버스업체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은 녹색 신호일 때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을 할 경우 분명한 신호 위반으로 간주하고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빠바바바바! 어? 직진 신호일 때만 좌회전이 가능하죠? 둔촌대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을 지나지 않습니다. 성남시 중원구에 있습니다. 전일본 공수의 뜻은 텅텅 비어있는 공기수송이란 뜻입니다. 전륜구동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타이어 교체 시 앞바퀴는 새 것으로만 갈고 뒷바퀴는 낡은 것으로 그대로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새 타이어를 뒤쪽에 배치시키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자동차의 히터를 끄는 것은 연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히터는 자동차의 엔진열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가 아는 자동차는 1770년 프랑스의 NJ 퀴뇨라는 사람이 만든 최초로 만든 증기자동차입니다. 전기자동차는 1839년에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서울 톨게이트는 서울에 없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발 자동차가 한국의 최초의 자동차라고 오해를 합니다. 조선 후기 고종시대 때 나온 최초의 자동차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시발 자동차는 1955년 8월달에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SUV 차량입니다. 시발 자동차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 차의 이름은 포드사의 A형... 녹음 중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O형씨입니다. 왜요? 아, 죄송해요. 왜요? 왜요? 시발 자동차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 차의 이름은 포드사의 A형 자동차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인으로 최초로 자동차를 산 인물은 누구일까요? 민간인으로 한국에서 자가용을 가진 최초의 한국인은 3.1운동 민족대표인 손병희입니다. 1915년 캐릴락을 샀죠. 응암역은 응암동이 아닌 역촌동에 있고, 역촌역은 역촌동이 아닌 녹번동에 있으며, 불광역은 불간동이 아닌 대조동에 있습니다. 에어백은 모든 사고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면에서 시속 30km 이상일 경우에만 작동을 합니다. 후방이나 측면, 차량 전복 등의 사고에서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급행열차와 직통열차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급행열차는 일부역을 통과해서 빠르게 달리는 열차이고, 직통열차는 타 노선을 넘나들며 운행하는 열차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자동차 회사의 판매 실적 순위를 확인하면 1위는 GM이고 2위는 포드입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는 7위입니다. 네, 교통에 관한 잘못된 상식들 어떠신가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비거로 물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